여러분은 요리 편하게 먹는 데 중점을 두실 건가요? 아니면 맛있게 먹는 데 중점을 두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인티 발코입니다. 오늘은 단 한 대만으로 오븐, 그릴, 발효, 찜,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식품 건조, 슬로우크, 토스트까지 9가지 기능으로 무려 272가지의 자동 요리, 스팀 기능으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도와주는 주방 프리미엄 끝판왕 제품이죠.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광파 오븐 리얼 훅입니다. 제가 LG 광파 오븐을 직접 구매해서 정말 장시간 오래 써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딱 두 가지만 빼고 매우 만족한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광파 오븐은 많은 분들이 주방에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따로따로 둬서 자리 차지를 많이 할 때 이 제품 하나로 주방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따로따로 놓고 썼던 에어프라이어 오븐과 전자레인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요? 아무래도 광파 오븐이 올인원 복합 오븐 제품이다 보니까 아, 이거 뭐 닥쳐놓긴 했는데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 아니야? 또 스팀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얘가 알아서 깔끔하게 관리해 주는지, 그리고 전력 소비는 얼마나 되고 요리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잘 되고 어느 정도 크기 사이즈까지 되는지와 베이킹까지 잘 되는지 등등 여러분이 구매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정보만 알려드릴 테니 LG 광파 오븐이나 복합 오븐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남들보다 제품 품격 있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장점부터 시작하죠. 광파 오븐 가장 큰 장점은 공간 활용성과 디자인이에요. 저처럼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둘 다 쓰시는 분들은 광파 오븐 써보시면 이거 한 대로 주방을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공간도 좀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사이즈는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보다는 훨씬 크긴 합니다. 특히 깊이가 472mm로 깊은 편이라서 주방에 배치하실 때 놓을 공간 사이즈 확인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관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오브제 디자인인데요. 컬러는 세 가지로 제가 선택한 미스트 베이지, 솔리드 그린, 실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서 본인 주방에 맞는 컬러를 선택해 가져다 놓으면 정말 이쁘게 주방을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처럼 디자인은 매우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LG 광파 오븐에서 광파란 음식 속까지 익히는 데 도움을 주는 원 적외선을 쏘는 열원이 추가된 복합 오븐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합 오븐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LG 광파 오븐처럼 에어프라이어, 그릴, 전자레인지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솔직히 광파 열선이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어프라이어 오븐과 같은 시간 같은 온도로 비교했을 때 맛, 익힘 정도의 느껴지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느껴지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스팀 기능이에요. LG 광파 오븐은 찜과 데치기, 오븐과 레인지에서도 스팀으로 좀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에어프라이어 오븐과 똑같은 요리를 비교해보니까 구이나 토스트를 하면 확실히 그 촉촉함의 정도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더 맛있게 되더라고요. 특히 건조나 발효찜, 데치기 등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가 각각 제품에서 쓰기 어려운 기능을 한 대로 합쳐놓고 스팀 기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한 대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LG 광파 오븐은 사실 요리할 때 스팀보다는 청소할 때 스팀 기능이 찜 메인인데요, 스팀 청소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얘가 알아서 청소를 싹 다 깔끔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팩트는 그저 안에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스팀으로 불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팀 청소를 하면 스팀으로 한 15분 정도 안에 찌꺼기나 기름, 양념을 불려주는데 스팀 청소가 끝났다는 알림을 듣고 바닥이나 벽 부분, 천장까지 키친타월로 닦아주면 기름기까지 매우 쉽게 닦여요. 단 그래도 구조상 위에 천장 부분은 좀 닦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리하고 나면 그 안쪽에 뭐 생선구이라든지 제육이라든지 냄새가 좀 많이 배기는데 이 스팀 청소를 하면은 냄새도 많이 줄어드니까 좋았고요. 청소를 하시고 나면은 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고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느낌이 딱 스팀 청소하면 뭔가 좋은 느낌이 드니까 좋잖아요. 참고로 스팀 트레이는 하단부에 있고 물 용량은 350ml 정도 되는데요, 물은 이제 스팀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요리를 해봤을 때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채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광파 오븐이 주로 부엌이나 주방이 있기 때문에 물 채우는 데 있어서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안쪽에 내부를 보면 사단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쪽 사단은 생선구이나 제육,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릴 모드 전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래 1, 2, 3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화력이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열로 더 바삭하게 빠르게 조리하고 싶다면 위쪽 층으로 올려놓고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광파 오븐 장점 중에 하나가 충분한 화력인데요, 위쪽에 넓게 퍼진 메탈 열선과 광파 열원, 후면에 열풍 팬으로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모드마다 소비 전력은 레인지 그릴 1850, 오븐은
2200W인데 이는 타사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스펙이라서 온도도 230도까지나 설정이 가능하고 식품 건조를 할 때도 광파오븐으로 하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이면 끝납니다. 단 제가 같은 1000W 전자레인지 제품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같은 시간이어도 전자레인지 온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에어프라이어 오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추가로 1분 정도를 더 돌려보니까 온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즉 사용해보시고 기존의 전자레인지보다 오븐보다 뭔가 살짝 덜 데펴진다 라고 느끼신다면 시간을 30초에서 1분 정도로 추가해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어찌 보면 이 영상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말이라서 잠깐만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요리까지 해서 먹는 이유는 좀 더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기 위함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제육이나 프렌치 토스트처럼 내가 후라이팬에다 직접 구워야 되고 뒤집어 가면서 해야 되는 요리는 우리가 후라이팬으로 직접 하는 게 정말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요. 진짜 가끔은 정말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밥하고 반찬 다 차려놨더니 저거 광파오븐으로 막 20분 22분 동안 요리하고 있으면 진짜 답답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맛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 우리가 생선구이나 제육처럼 요리를 할 때 손에 뜨거운 기름이나 양념이 튈 수도 있고 집에 냄새에 생선구이 한번 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파오븐에선 냄새가 광파오븐 안쪽에 머물고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직접 구워야 하는 것보다 맛이 없지만 집안의 냄새가 덜 나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요리를 할 건지 아니면 맛에 중점을 두고 요리를 할 건지, 그리고 베이킹도 이런 광파오븐처럼 복화오븐으로 하면 구조상 이 열 전달이 아래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베이킹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베이킹이나 쿠키를 구우실 때는 3단이나 4단 위쪽으로 올려놓고 하시면 굉장히 베이킹하고 쿠키는 잘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파오븐은 위쪽에 열선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화력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1단이나 2단에다 놓고 빵을 구우시면은 좀 밑에까지 골고루 익지가 않아서 3단이나 4단에다 놓고 180도에 한 17분에서 20분 정도로 돌려놓고 하시면 딱 맛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꿀팁으로 하나 가져가시고요. 이런 정보는 다른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나면 LG 광파오븐은 내부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팬이 돌아가는 오토쿨 기능이 있어요. 그럼 뭐야? 음식 다 이것 때문에 식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까지 막 그렇게 찬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팬하고 그릴을 좀 꺼내기 쉽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래도 이 그릴이나 팬 자체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요리가 끝나고 반드시 오븐 장갑이라든지 실리콘 냄비 손잡이로 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레인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쓰던 전자레인지보다 뭐 이렇게 잘 데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왜냐면 전자레인지는 기본적으로 턴테이블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음식이 데펴지는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좀 뭔가 햇반을 돌리더라도 밥도 좀 덜 맛있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써보니까 레인지 기능은 뭐 기존의 전자레인지하고 썼을 때처럼 똑같이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의 주요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격 고주파 출력도 1000W로 일반 전자레인지보다 높아요. 다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측면부 모서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열 전달이 좀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자레인지 쓰실 때는 가운데다 놓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LG 광파오븐 쓰면서 정말 좋았던 점이 실내 내부 공간이 진짜 넓다는 거예요. 무려 32L로 일반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더 큰 접시나 냄비,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어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LG 광파오븐은 복합 오븐 중에서 정말 큰 용량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닭 중에서도 매우 큰 사이즈인 15호 닭도 여유있게 들어가서 로스트 치킨 요리도 해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냉동 피자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베이킹이나 건조나 발효 요리할 때도 공간이 넓게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 정도 소음이에요. 그리고 LG 싱크 앱을 설치해서 광파오븐을 등록해 놓으면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서 빠르게 광파오븐에 보낼 수도 있고요. 요리나 기능이 완료가 되면 알림으로 알려주고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코드를 인식해서 빠르게 조리 시간과 온도도 맞출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코드 인식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레시피를 검색해서 다양한 요리도 배우거나 빠르게 온도와 시간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도 레시피에서 검색해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빠르게 조리 시간과 온도도 맞출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레시피에서
이렇게 간단한 일상 요리도 검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많은 듯 하면서 많지 않은 느낌이라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은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선 스마트 인버터로 더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요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소비 전력을 측정해 보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조도 9시간에 소비 전력은 3.3kW로 600원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게 크게 뭐 걱정할 정도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품 아쉬운 점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제품은요, 문을 반쯤 열어놓는 방고정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스팀 청소가 끝나고 나서 문을 살짝만 열어놓으려고 하면 갑자기 확 열어버려가지고 밑에 접시나 식재료가 이렇게 쿵 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제품에서는 이게 방고정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앱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이얼로만 거의 다 조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불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그 다이얼이 딸깍이 형식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시간하고 온도 조절하는 것만 이 디스플레이 옆쪽에 여백 공간에 터치식으로 좀 빠르게 조절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모드에서는 내가 온도를 맞출 수 없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물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이나 제가 써보니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방한데 사실 에어프라이어에서 맨 처음에 이 온도 조절이 안 돼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자동 요리를 할 때도 개수나 온도 변경이 안 돼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올인원 제품이라고 해도 너무나 비싼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나 어느 정도 그냥 괜찮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면 두 개 합쳐도 솔직히 광파오븐 가격의 반도 안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광파오븐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LG에서 이렇게 오브제로 이렇게 뭔가 프리미엄 이름하고 디자인을 바꾸면서 외관은 고급스럽게 변하긴 했지만 솔직히 기능적으로 막 엄청나게 값어치 할 만큼의 특별한 기능이 전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가격을 올린 만큼 고객이 충분히 차별성을 느낄 만한 서비스라든지 뭐 사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이벤트로 소개시켜드린 에어프라이어 오븐도 구성품으로 실리콘 장갑을 주는데 LG 광파오븐에선 장갑조차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LG 광파오븐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장점은 주방 공간 활용성과 다양한 요리, 32L의 대용량 내부 공간과 요리할 때 냄새가 덜 나는 것, 스팀 기능과 청소 기능, 디자인. 단점은 광파라고 해서 맛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것. 스팀 기능까지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천장 부분은 청소하기가 약간 번거롭고 올인원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매우 비싼 가격과 도어가 방고정이 없고 다이얼 방식으로 대부분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구성품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는 뭐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다양한 요리 안 하고 그냥 웬만한 요리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오븐 정도로만 해서 다 된다. 그리고 가성비를 원한다면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각각 놓고 쓰시길 더 권장드리고요. 제품 하나로 주방도 더 넓게 쓰고 고급스러워 보였으면 좋겠고 다양한 요리와 스팀 청소 기능을 원하신다면 전 자신있게 LG 광파오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마 요리를 좋아하시거나 주방을 많이 사랑하시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광파오븐 선물해주면 단언컨대 매우 좋아할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좋은 선물은 내가 사기에 뭔가 살짝 좀 부담스럽고 남이 사주면 정말 잘 쓸 것 같은 유용한 제품. 광파오븐이 딱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 1도 없이 제품 핵심적인 내용과 남들보다 제품 품격 있게 쓸 수 있는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구니팁의 구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